자, 에이스 결정전입니다. 자, 이영호 선수 오늘 2호 경기를 책임지기 위해서 나왔고요. 15살의 이영호 선수가 본인보다 12살이 많은 정말 대선배, 대선배 이면 선수 한판 싸우게 됩니다. 이면 선수는 정철호 감독의 고별전 자신이 이 경기에 사오 다섯 번째 경기까지 책임지면서 떠나는 정철호 감독의 그 마음속에 어떤 승리의 기쁨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지금 출전을 했었지요. 자, 이면 선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마지막 경기 시작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임유한 선수의 진행이에요. 자, 임유한 선수 붉은색이고요. 가볍게 심호흡하고 있는 모습 화면에 잡혔고, 이에 맞서는 제이프. 자, 이용호 선수입니다. 노란색이에요. 자, 맵은 파이썬. 이용호 선수도 좀 긴장이 되는지 침을 꾹꾹 삼키는 장면이 나왔고, 예, 아무래도 앞서서 1, 2, 3, 4경기보다 에이스 결정전에서의 무게감은 장난 아니거든요. 예, 그 전에 에이스 결정전에서 한번 경기를 쳤을 때 숙소의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지금까지 경기 중에 가장 부담되는 경기에 지금 나왔습니다. 네, 확실히 이영호 선수가 저런 어떤 조인도 늦었고 이런 것들이 확실히 그런 긴장감을 좀 잘 반영을 한 것 같고요. 자, 이런 이영호 선수 상대로 해서 진짜 백전노장! 임현 선수는 어떤 작전을 할 것인지, 심리전을 펼 것인지. 임현 선수도 독특하게 하죠. 예, 뭐 별로 별다를 건 없겠지만 서플라이를 원래 멀리 안 짓거든요. 가까이다 짓는 이유는 예, 미네랄 채취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짓고 빨리 일하려고 하는데 일단 좀 멀리에다가 지금 서플라이를 네. 좀 짓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임현 선수는 다 이것들이 모든 하나하나가 다 계산된 것들일 텐데요.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네. 정말 감염 받네요. 여자분으로 보이는데 경례도 잘하십니다. 정말 자세가 나와요. 네. 저 치어풀대로 되기 위해서라도 임유한 선수가 승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요. 이거 일단 시작은 임유한 선수가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대각선의 위치인데 더블 커맨드를 가져가게 되면 초반에 압박을 받을 것도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원전에서 앞서 나가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자, 먼저 센터를 지은 임유한이고요. 자, 이용호 선수는 정찰을 빨리 시작합니다. 과감한데요, 임유한 선수. 정말 과감하죠. 이 정찰이 그래도 도시 들리고 가면은 뭐 괴롭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더블 커맨드 전략은 뭐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초반에 이영호 선수의 몸이 풀리기 전에 바로 그냥 강하게 압박할 줄 알았어도 이게 아닙니다. 확장을 가져가는 이것도 압박이죠. 보면 상당한 압박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운 좋게 위치도 더블을 선택한 게 지금 용이하게 됐고요. 일단은 뭐 벌처 하나 찍으면서 벌처 한 개 찍으면서 안바닥 멀티를 따라가고 뭐 장기전으로 가겠지만 일단 예, 더블 커맨드인 걸 보면 좀 부담스럽죠. 예. 입구가 워낙 또 그 넓기 때문에 최대한 그 건물을 지어서 나름대로 어떤 방어에 쓰게끔 지금 건물을 짓고 예. 있고요. 정말 준비 잘해옵니다, 임요한. 만약 이 상태에서 정말 그 뒤늦게 이제 원팩 더블 커맨드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 빌드에서 일단 임요한 선수가 성공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임요한 선수가 상대방의 정찰오는 지점까지 예상을 해서 서플을 미리 지어둔 거예요. 저 서플에 들키니까 다른 본진에서 일구 나와서 괴롭히지 못하겠고 하는 플레이도 다 연습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상대편 빠르게 확장 가져간 모습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임요한 선수 확장 지금까지는 잘 가져가고 네. 있어요. 물론 이제 운영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그 초반의 빌드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임요한 선수 출발이 좋고요. 예, 벌처 한 개 나와서 어느 정도 피해 주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뭐 벙커가 없다면 예, 그래도 어느 정도의 피해는 줄 수가 있거든요. 벙커를 지금 네. 타이밍 딱 맞게 짓는 것 같은데요. 네, 수비 이왕 할 거 지금 뭐 수비 모드로 가야 되니까 확실하게 합니다. 오, 예, 말이 이르면 안 되죠? 뒤통수 한 방. 야, 너무 깊숙이 끌려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벙커 시간을 벌었습니다. 아슬아슬한데 예,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자, 벙커까지 완성.
유람원 이영호 선수 안마당 견제는 뭐 지금 여건에서는 어렵죠. 일단 미네랄 자원 상황에서는 뭐 임면 선수가 더욱더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정도 타이밍인데 벌써 자원 치치가 안마당 워낙에 돌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 어떤 그 팩토리가 늘어나는 것도 분명히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과연 그 이영호 선수가 이런 그 불균형을 깨기 위해서 어떤 플레이를 할지 지켜봐야죠. 이 SCB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이영호 선수는 이것을 미리 제거해야 자신이 뭘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야 임현 선수가 하나라도 준비 더 하죠, 수비를. 그런데 일단 임현 선수가 앞마당 딱 정찰하게 되면 마음 편히 좀 경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탱크만 잘 피해간다면은 맞으면서라도 간다면 네. 혹시 뭐 이런 그 초반에 좀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오히려 팩토리를 늘려서 정면 힘싸움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스타포트를 올리는 움직임인가요? 이영호 선수 네, 이영호 본진점 어떻죠? 네. 아, 스타포트 올리네요. 아무래도 어떤 그 드랍슛 확보를 통해서 초반에 균형을 초반에 좀 앞서나간 거 극복해보자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영호 선수 일단 뭐 드랍슛 흔들기 뭐 나쁘지 않죠? 뭐 그러면서 뭐 그냥 안전하게 선멀티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첫 드랍십으로 그런데 전혀 피해를 주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임현 선수도 그냥 스타포트 따라가네요. 네.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최전선의 방어 포메이션을 좀 바꿉니다. 네. 임현 페르스 뛰어요. 지금 8실 쪽으로 SCB를 보내는 것도 미리 그 어떤 그 정찰 효과를 또 볼 수 있는 거고요. 드랍십이 날아온다든가 했을 때 네, 아주 곳곳에 2시 쪽, 8시 쪽 병력들을 다 보냅니다. 예, 멀티 정찰을 정말 꼼꼼하게 하고 있죠. 뭐 8시와 2시 모두 가서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있고요. 아, 정면에 있던 벌점까지 그냥 뭐 잡아주면서 예, 정면에 그래도 이렇게 병력이 없으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배럭 네. 조심해야죠. 괜히 배럭 잡히게 되면 여간 골치 아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움직임으로 본다면 일단 그 드랍십의 공방인데 일단 이영호 선수가 미세하게 빨랐던 만큼 드랍십을 먼저 확보할 것 같고요. 네. 자, 자리를 잡습니다. 아래쪽 그리고 네. 그러니까 드랍십을 쓸 공간은 많거든요. 뭐 본진 뒤쪽도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네. 그 이거 배럭이 깨지면 되죠. 네. 그렇죠. 이거 배럭이 깨지면 네 개째 팩토리가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팩토리를 아껴줘 배럭을 꼭 살려야 되고 이영호 선수는 이제 첫 드랍십 자골렛 드랍으로 본진 피해를 지금 타이밍이라면 병력이 다 전진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좀 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명현 선수 본진 쪽으로 돌아가면은 무방비 상태예요. 네. 지금 저 내기 드랍이 통할 것 같거든요. 네. 현재 분위기는 뭐 발끈할 수 있게 뭐 병력이 전진된 것도 아니고 이명현 본진 뒤쪽으로 떨어지면 네, 바로 봐야죠. 병력도 나와 있어요 또. 네, 지금 바로 봤습니다. 네. 지금 봤어요. 드랍십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 나온 드랍십 확인했고요. 조금 더 읽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본진 쪽 타격이 시작됐습니다. 예. 골리안 내기로. 드랍십!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이러면! 자, 하지만 이거! 살려야 반대쪽 받아주는! 예. 그냥 살려보냅니다. 어쨌든 지금 그 본질에서 자원치치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초반에 빌드의 격차를 지금 이영호 선수가 많이 좁혔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죠. 뭐 이 정도 드랍으로 고자키와 골리앗 딱 4기 태워가서 본진 미네랄 다 대피시키게 하는 것. 네, 그것만으로도 피해 좀 줬고. 그리고 이제 드랍칩이 1기, 2기, 3기 늘어납니다. 이영호. 임유한 선수는 멀티를 지금 선택을 하면서 팩토리를 좀 더 늦게 가져가네요. 근데 이곳 정찰이 되겠는데 이영호 선수에게. 이영호 선수가 오늘 뭐 첫 번째 경기도 그랬습니다만 시야가 넓어요. 확장까지 체크를 꼼꼼하게 하는 선수거든요. 멀티는 빠르지만 드랍십도 하나 더 많은 이영호 선수가 마음먹고 흔들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는 지금 많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세 개 정도의 드랍십 분량은 꽤나 강력하기 때문에 네. 지금 빈틈이 생긴다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임유한 선수 특히 초장기전에 갔을 경우에 대규모 병력 운영에는 좀 승률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던 분량이에요. 오히려 골리앗 두 개 이렇게 뺀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다행히 지금 발견했어요. 네. 드랍십 세 개를 그래서 다시 수비 병력을 재배치해야 되거든요. 미네랄 뒤쪽 맞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영호 선수도 괜히 알고 있는데 무리해서 들어가다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어해야 될 것이 많아요. 본진 앞마당 멀티 지금 세 군데이기 때문에 양 선수들 스캔 잘 써야 되고요. 네, 이면은 위쪽 그리고 이영호 선수도 아래쪽 다 먹을 생각이에요.
특히 자원 상황으로 부족한 이영호 선수는 처음으로 드랍스 공격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스캔 잘하면서 가야지 괜히 좀 위험하게 가다 한 번 잡히면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드랍심 4기인데 지상병력과 함께 이동하면 야 이거 엄청난 주력이에요. 본진 실어나르기도 나쁘지 않고요. 병력이 좀 분할된 걸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공격의 이점은 병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 보유 병력과 상관이 없어요. 아 근데 이 정도 조전시 병력이에요. 네, 이 정도 병력이면 11시 뚫어낼 수 있기 때문에 드랍심에 태워서 임야서서 여기 봐서 드랍심 몇 개 되지도 않거든요. 어디 가면 지금 막을 수가 없죠. 11시를 포기했어. 11시 눈치를 채나야 지금 이영호 선수는 여기서 피해를 또 줘야 되고요. 막으러 와야 돼요 지금. 1분 통해서 여기서 얼마큼의 피해를 주느냐 그리고 어떻게 막아내느냐에서 하면 돼요. 막으러 다가도 어떻게 졸라 추가면 빨리 와야 돼요. 못 막는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냥 포기하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드랍심으로 역공을 가서 똑같은 데미지를 주지 못한다면 지금 초반에 이점이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이영호 선수 자 11시를 내준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다. 11시 공격 병력 꽤 많이 살아남았어요. 바로 드랍심 4기로 앞마당이나 5시 먼지를 지금 깰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5시 정도의 커맨 센터를 파괴하는 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이 손해요. 그렇게 깰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이영호 선수도 많은 병력을 5시 먼지 보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영호 선수가 그런 움직임을 안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영호 선수의 지금 움직임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2등만 쏙 취하고서 이영호 선수가 데뷔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임유한 선수 이거 좀 쫓기는 입장이겠는데요. 중간 요격이라든가 뭔가 크게 뭔가 잡아주지 않는다면 임유한 선수 힘들어져요. 곳곳에 드랍칩 사용하지 못하게끔 SCV를 세워두는 이런 꼼꼼한 플레이까지 정말 노련하게 플레이해주고 있네요. 11시를 내준 만큼 지금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5시가 돌아가거든요. 임유한 11시 내준 다음에 그 울분을 잡지 못하고 어디로 갔습니다. 개보지 못하고 다시 원위치 했어요. 본진놀이라요 혹시? 본진놀이일 것 같은데요. 본진 뒤지역 떨어지면 큰일 나죠. 미리부터 대처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랍칩 쏟아줘. 이명 선수가 다 섞이면 나쁘잖아요. 근데 이영호 선수의 병력이 많아요. 눈치를 챘어요. 지금 이영호 선수가 이명 선수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호 순발력이 대응할 수가 중요해요. 이거 저게 그 비틈 안 보이는데요 지금. 정말 맞붙진 않았지만 드랍십이 움직이는 게 스킨 3개 뿌리면서 정말 이영호 선수가 걸렸어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영호 선수 본진이 더 멀티게 떨어지겠네요. 근데 그래도 병력이 드랍십 많아. 드랍십 많고 병력이 많습니다. 본진 쪽 여기는 말 그대로 이영호 본진 내리면 상대적으로 여기서 별 성과 못 거두면 이거 필패거든요. 도망가다가 들어왔잖아. 드랍십 잡히면 큰일 나죠. 5시에 내리겠다는 건가요 임요한? 그런데 지금 쫓아가고 있는 수비 드랍십의 숫자가 더 많거든요. 막혀요. 막힙니다. 왜냐면 이 드랍십도 그렇고 뒤쪽에 병력 또 오거든요. 싸움 돼요. 피해가 크네요. 싸움을 줬어. 이면 싸움을 잘했어. 위치는 좋아. 위치는 정말 좋은데 싸움을 잘했어요. 싸움을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드랍십이 제대로 안 내렸어요. 다 안 내렸군요. 이러면 결국 지금요 이거는 임요한 선수가 아까 11시 멀티 복수를 위해서 전병력 태워서 왔는데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근데 이영호 선수 별다른 피해 없이 상대편의 주력 병력 꽤 많이 잡았고 더욱이 지상 병력도 많거든요. 게다가 한시 멀티를 가져가긴 했지만 일꾼 조달이 안 되는 선멀티이기 때문에 지금 미네랄 차이도 이영호 선수가 좀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시도 노출이 됐어요. 이거 임현 선수 좀 쉽지 않은데요. 드랍십을 쓰고 있는데 그게 다 읽히고 있습니다. 길을 이영호 선수가 워낙 중간중간에 아무튼 뭐 등대 같은 걸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병력의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이영호 그냥 잡아먹겠다는 것 같은데요. 중간에 그냥... 중간 요격이라도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건 임현 선수가 좋죠. 이 싸움을 저도 유닛은 이득이에요. 이거 정말 자신감 있게 이영호 선수 이거 자신이 있어서 이런 거거든요. 병력이 많으니까 이영호 선수 중간에 걸렸는데도 그냥 가요. 그렇죠. 드랍십 한 개 있고 좀 좋지 않았는데 이거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안 뺏기다 그냥 드랍십 태워도 호르마다 살려라고 도망가기 바쁜데 안 도망가요. 왜 도망가냐 이거죠. 일단 병력이 하얀 지상 멀티 떨어지기만 했는데 드랍십 두 개. 그래도 이런 게 좀 누적이 되면 안 되겠죠. 이영호 선수 어느 정도는 포인트 좀 땄죠. 드랍십에 얼마나 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병력으로 한시를 또 괴롭히겠다는 거고요. 그럼 이면 한시를 지킵니까? 근데 문제는 저런 거에 계속 이끌려 나는 게 안 되거든요. 역공을 가야 됩니다.
여기만큼은 지켜야 돼요. 그래도 이묘한 여기만큼은 지켜야죠. 네. 아, 드랍십이 올만. 아, 그렇죠. 드랍십이 네. 하러 갑니다. 그래도 이 경기 잡으려면 요거 막아내고 좀 바로 다섯 쪽에 좀 파격을 들어가줘야 될 텐데요. 네. 문제는 지금 계속적인 재미는 이영호 선수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9시도 가져가고 있어요. 이영호는요. 이영호 선수는 포인트를 두 번이나 땄죠. 그런데 이미한 선수는 지금도 좀 끌려다니는 입장이고 드랍실 한 방으로 네. 멀티피어 어디 정말 많이 못 주면 그렇죠. 경기는 정말 어렵죠. 지금 경기가 포인트를 내주는 대신에 맞는 데만 급급하거든요. 결국 막아서는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자, 민정 라인을 모두 다 가져갈 준비를 합니다만 안정적이진 않아요. 이비아 선수 선택 뭡니까? 지금 움직이는데요. 나 갑니까? 본진인가요? 다시 한번. 예, 병력기만 그렇게까지. 본진 뭐 실어 날라서 팩토리 장악하는 정도의 피해를 줘야 돼요. 예. 이게 통해야 이비아 선수가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예. 맞지 않더라면 답 없습니다. 지금 이호 선수는 집중했어요. 이 드랍십에 오는 의도만 알아채고 이것만 잘 막아내면 이만큼의 잡을 수가 있는데 네. 빨라요 이비아. 이만에 만더 떨어져 후속편도 더 안 했어요. 이거 위험하죠. 네, 그동안 더 내려와요. 더 내려와요. 예. 그동안 이비아 선수가 계속적으로 드랍십 쓰기가 어려운 지금만큼은 통했습니다. 더 와야 돼. 후속편 더 와야 돼. 드랍십만 잡아줘도 됩니다. 후속편 더 왔어요. 이게 마지막 세기에요. 위에 떨고 왔어요. 이비아 선수의 히드카드입니다. 아, 이게 마지막 많아요. 이영호는 경력이 많아요. 그런데 이영호의 테크가 정말 많아요. 테크들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아, 테크가 거의 상황을 종료시키는 모습입니다. 이미아 선수의, 히든 카드마저 통하진 않았습니다. 네, 아, 제차 병력이 있나요? 드랍스만 왔다. 아, 멀리 있습니다. 병력은 멀리 있어요. 병력이 많아도 너무 많네요. 이 예. 이영호 선수 저택가 갑자기 또 어디서 뭐 내내 깜발이 튀어나왔는지. 예, 이러면서 9시 멀티라도 10시 멀티라도 좀 깨야 될 텐데 이영호 선수의 멀티를 지금 저지 못하고 예. 있고 그래도 9시 멀티 깨면서 11시까지 돌리면 이미아 선수도 멀티는 네, 그렇게 적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많아지죠. 네, 개수는 좀 해볼만 한 겁니다, 지금. 그래도 임현 선수의 방금 판단 나쁜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좋았죠, 네, 계속적으로 끌려다니기에는 격차를 좁힐 수 없기 때문에 팩토리 점령으로 보통 역전 많이 나오기도 네. 하고 그걸 노렸던 건데. 그리고 9시 네. 좀 견제하기 쉬워요. 본진부터 멀어져 있거든요. 이영호 선수가 이제는 좀 수비를 확실하게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고 이거 여기 멀티까지 네. 깨지게 되면 이거 포인트 딸 수 있어요, 임현 네. 선수. 아우, 본진. 아, 9시는 오로다시 상대편의 드랍십 주력군은 어딨죠? 네, 정말 이면 선수는 큰 포인트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로 크게 한 방으로 끝내겠다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두세 포인트 내줘도 크게 한 방으로 KO시키겠다는 거죠. 네, 지상 병력이 움직임까지 같이 동반되고 있고 한 방만 더 맞으면 네, 드랍십 내려놓네요. 그럼 지상으로 이동한 병력이 있거든요. 자, 이면 선수 상대편에 경기장 못 하고 있어. 9시는 모르겠는 상태예요. 9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정체를 못하고 있고 이면 아, 그래도 여기 못 들어왔네. 안돼요 빼요 아, 뺐습니다. 그냥 미니맵으로 바로 빼네. 한대 맞자마자 네. 자, 이영호 선수 자리 잘 잡아서 방금 전에 교전으로 네. 상대편이 윤두전 잡아줬고요. 피어치 그 이영호 선수가 큰 그림을 잘 그린다고 했는데 운영을 잘하네요. 네. 움직임을 안 놓칩니다. 또 고위 공격이에요. 추격전이 엄청납니다. 이면 선수 이거 살려서 갈 필요가 있죠. 네. 공격 소리 좀 많이 보는데요. 이면 네. 선수 자, 뒤쪽에 원군과 합쳐도 글쎄요, 점이 노란색 점보다는 네, 지금 참 그 9시 멀티 쪽만 타격 들어가면 임현 선수 나쁘지 않은데 예, 9시만 예, 공격하게 되면 압박되죠. 이영호 선수가 흔들릴 수밖에 그렇죠. 없고 지금 업빌드도 많이 앞서기 때문에 예, 이영호 선수는 전혀 되지 않거든요. 9시는 진짜 어려운 저 위치가 지금 핵심 포인트인데 네. 너무 중요한 지점을 지금 임현 선수가 놓치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자원을 지금 엄청나게 먹고 있거든요. 저기는 이면이 깨기도 쉬운데 다섯시 사람 상대편의 본진 쪽에서 원군이 그렇게 오는데도 아니거든요. 야, 여기를 이렇게 놓치고 있나요? 예, 괜히 이러다가 이영호 선수의 드랍십이 1시나 11시 피해주게 되면 정말 이면 선수는 답답해지는 지금 거죠. 지금 먹는 규모 정도나 어떤 그 유닛의 업그레이드를 보면 9시 타격만 제대로 들어가면 이거 이면 선수 작은 경기거든요. 네. 본진 쪽으로 들어옵니까? 드랍시 와야죠. 사람 몇 개 있고. 이면 선수 드랍시 와야죠. 이면 선수 드랍시 몇 개 다 있었나요? 야, 이거 막겠는데요? 막을 수 있어요, 이거. 이면 선수 정말 적게 막았죠. 굉장히 문제입니다만은. 막았죠. 네, 드랍시 두께만이 지금 날아가 두께 드랍시가 격추됐어요, 이영호도요. 탱크의 화력 차이가 많이 나요. 업그레이드가 이영호 선수는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탱크 싸움에서는 너무 뒤진단 말이에요. 야, 이거 최대 변수는 9시 멀티입니다. 정말 변수죠. 네. 일단 본진 쪽 상황은 뭐
사실상 네. 헤드는 것과 다름없고요. 지금 엉클리그가 공이 업 정도 차이면 꽤 크기 때문에 이용호 선수도 네. 아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9시가 이용호 선수 9시를 볼 생각이 없나요? 네. 이거 정말 9시가 안타까운 멀티네요. 네. 아무튼 9시를 알고 모르고 잘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11시 오히려 먼저 예 드라시 오기 전에 먼저 자리 잡으면 이용호 선수 좋죠. 네. 네, 이용호 선수도 마음이 급해졌어요. 왜냐하면 싸우고 업그레이드 차이 전투에서 지다 보니까 이게 쫓기는 네, 거죠. 이용호 병력 많잖아. 이용호 병력 많지 않아요. 예, 그냥 막 군가 일군까지 있어요. 이거 막아요. 예, 네. 이거 그냥 막죠. 여기 잡고 옆으로 자는 쪽 내려오다가 지금 아웃에서 볼 수도 있어요. 예. 이면요. 지금이라도 아웃에 스캔하고 걸어가면 네. 이용호 선수는 이거 아웃에서 보면 됩니다. 아웃에서 보면 돼요. 아웃에서 보면 네. 밀 수 있어요. 이미한 선수가 지금. 7시 쪽에도 지금 뭐 베럭스 갖다 놓고 다 정찰하고 있는데 와 왜 9시를 모르죠? 네 지금 네. 스캔 두 번을 뿌렸는데 센터 지역에만 두 번 뿌리고 그래도 이미현 선수가 지금은 이전에 비해서 조금 네. 상황이 좋아졌어요. 아니, 뭐 알고 모르고 싸움을 잘하고 있으니까요. 네, 경기 자체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그 전까지 양에서 전투가 이용호! 이용호 드러친 떨어졌는데 이용호 안 되죠? 지금 이거는 이제는 역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치명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업그레이드에서 우위를 점해서 전투에 있어서도 임유한 선수가 좋습니다. 드랍시 많죠. 병력 많죠. 임유한 선수가 지금 유리해졌어요. 네. 드랍시의 상처는 이거 정말 치명상이에요. 아 임유한 선수 네. 그리고 임유한이 또 언제 아웃에서 발견만 한다면 그렇지 발견하건 발견 거네. 아, 이거 걸어서 일곱 이거 무서워요. 임유한 선수의 임명력 무섭습니다. 한곳 뚫리겠는데요. 야, 어디든 가도 그냥 앞마당에 밀어붙여도 되고 아웃이 오케이. 임유한 엄청난 명 아 스캔 뿌리고 대기하게 네. 뿌리니까 네. 바로 정면 돌이네요. 임유한 이제 얼마 안 돼요. 이영관 수 임명력 얼마 안 나왔습니다. 9시 가자. 드디어 9시 드디어 9시 왔어요. 뭐야 9시 이게 뭐야. 드디어 9시를 가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아직 안 가요. 아직은 네, 커맨드 못 봤어요. 지금 병력 규모로 보면 임유한 선수 엄청나거든요. 네, 저기 좀 털에 깰 때가 아니에요. 아 이게 뭐냐 이제 봤어요. 임유한 9시 가네요. 이제 갑니다. 9시만 밀면 돼요. 9시 밀고 천천히 치고 가면 됩니다. 예 일단 이 멀티 받고 이영호 선수는 그렇다면 저 멀티 내주고 본진을 지금 노리는 걸 해야 되는데요. 근데 본진 데미지를 지금 임현 선수의 본진이 지금 대비가 많이 안 돼 있고요. 예. 그리고 근데 서로 엘리전인가요 지금? 예, 임현 선수가 본진 노리 있다는 건데요. 맞바꾸기? 드라시비 조수가 부족하고 본진 임현 선수가 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임현은 반대로 맞본진이면 물론 상대편을 확장 끄지 밀고 본진이 밀리면 안 되죠. 아 그래도 드랍시비 내리지 않고 이 소수의 병력으로 피해주는 판단은 임현 선수 정말 좋습니다. 네, 이영호 선수 네 지금 막으러 오면 늦어요. 임현 선수 네. 임현 선수 역력십니다. 자 본진 이영호 선수도 임현 선수 먼저 쪽에 지금 피해줘야 돼. 이영호 기회가 날 수 없어요. 끈하게 어차피 이거 막을 수 있다 이거죠. 네 본진 드랍 임현 본진이야 본진 드랍 확실하게 내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서로 간의 드랍십 포인트는 임현 선수가 땄어요. 네. 왜냐면 네. 팩토리 쪽의 타격이 이용호 선수는 임현 선수 네. 팩토리를 점령 못했거든요. 또 소수의 병력이긴 하지만 정말 소수의 병력으로 센스 있게 9시 멀티를 지금 네. 파괴하고 있습니다. 9시 밀고 본진 수비는 결국은 네. 이용호 선수가 왜냐면 안 나오거든요. 임현 선수는 추가 병력이 생산이 팩토리에서 되는데 이용호 선수 팩토리 점령이 뺍니다. 생산이 안 되거든요. 이용호가 빼요. 네, 지금 임유한 선수는 멀티 두 군데가 너무 잘 돌아가기 네. 때문에 자원 상황에서 지금은 상대가 안 되죠. 이거 거의 다 밀었어요. 임유한 선수 분위기 좋고요. 네, 팩토리 거의 다 밀었고 본진 쪽 수비는 됐습니다. 임유한으로 상대편에 문제가 됐던 아웃지 멀티도 밀었어요. 야 이용호 그렇다면 예 정말 피해를 줬던 네. 병력으로 11시라도 밀어내야 되는데 어려워요. 수비 있고 여기는 본진 야 이거 지금 임유한 선수 나갔다. 본인의 마지막 세트를 이제는 감상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임유한 이거 말고 잘 쐈기 때문이에요. 이제 임유한 선수는 어디를 갈지 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 5시 가도 되고 다시 한번 본진 가도 되고 네 안정적인 자원 제출은 드롭십 만점 보유 면적 만점 태울 수 있는 거 만점 다 좋아요. 임유한은요 이영호 선수가 역전하기 위해서는 드랍십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드랍십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빠르게 공격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한개 실어 나르는 동안에 임유한 선수는 대군들이 지키러 오는 네. 거죠 지금. 자 임유한의 판단은 뭐죠? 자 이미 여러 가지만 해도 구도를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거의 가져왔어요. 지금은 뭐 어딜 가도 돼 어딜 가더라도 급해거든요. 예. 5시 가도
못 막습니다 이영호 선수. 다시 내주고 다섯씩 깨면은 오! 그나마 드라침 하나로. 아 드라침도 없어요 이제. 언제 탱크가 모두 무한대로 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나요? 어디 다시 한번 본진인가요? 예, 다시 한번 본진이거나. 아 이것도 이명 선수 본진에. 야 본진. 네 저런 멀티들은 자투리 멀티에 얼마 안 돼요. 아 그냥 미나리 멀티를 지금 깨겠다는 거네요. 어 그래도 아. 골리아 두 기에 한신을 내주는 건 조금 예 아까울 것 같고요. 네, 아 지키러 왔네요. 옵니다. 드랍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고요. 네 8시 멀티도 임리한 선수가 가져가면서 네. 어 저 탱크 뭐 모르죠. 저기 친구들 많아요. 어. 제가 다 아니 야 아 예 어 탱크의 업그레이드 차이 그리고 이제는 자원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예 본진 멀티까지 일꾼도 정말 많고요. 네 자 임유한 이제 아 상대편에게 지휘지를 받을 네. 수 있는 작전 이제 마지막 작전 들어갈 때가 됐어요. 이영호 선수가 뒤늦게 공이업을 따라가줬습니다만 너무 늦었어요. 네, 이미 이제 병력의 우위는 임유한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교전에서 이영호 선수가 대규모 본진 드랍 임유한 선수의 본진을 노릴 때 그때 업그레이드가 안 되었던 게 너무 커요. 네. 임유한 선수는 공이업이고 언덕 판정받기 때문에 너무 유리한 싸움을 해냈었죠. 야 이거 못 막겠는데요. 네. 어 그래도 반응은 빠른데 김현 선수는 그냥 빠지는 게 좋아요. 네 굳이 상대편에 주력 병력 많은데 저 따라다니는데 속도가 늦은 병력 있는데 가까운 데 갈 필요 없습니다. 먼 데로 가면 돼요. 어, 오늘 드랍십의 압박 네, 정말 드랍십으로 이영호 선수의 발을 묶어두는 플레이가 잘 먹혀들고 있고 어 이영호 선수는 본진들을 한방 제대로 맞고 좀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네요. 네. 파이어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어, 파이어밴 나오네요. 어, 네. 네. 태태전에서 이렇게 아 노키 네, 태태전에서 또 아주 노키! 후반에 보디스 보여주네요. 팩토리가 이거 진짜 이... 야 이건 게임 오버인데요 지금은. 자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영호 선수도 병력 많아요. 다 모아서 한방 마지막 승부 쪽으로 가고 있어요. 본진을 밀어버리겠다는 거고요. 결국 마지막 돌을 던지네요 이영호 선수. 이영호 선수 경기에 가지고 있는 병대가 많거든요. 이영호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팩토리 생산 안 되죠. 아, 자원도 막... 말랐어요. 막히겠는데요. 네. 일단 이 병력은 11시에 밀어낼 생각인가요? 다 계셔야 됩니까? 11시니까 본진 내주고 11시 미는 건 득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어차피 다른 지역 먼저 두 군데 생생하게 돌아가는 곳이 두 군데나 있거든요. 네. 아 이영호 선수 지금 이미 상황이 많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야 이거 공군팀 정신력이 있습니다. 아 최근에 연태 그리고 임현 선수도 오늘을 제외하고 그렇게 경기력이 좋지 못했습니다만 아 오늘은 다릅니다. 아 많은 지상병력 공군 병력 자원. 그래도 이영호 선수의 지금 판단은 정말 최고의 판단이네. 병력 갈라서 한신을 깰 수 있을 만큼의 병력과 연애를 나누는 건 좋은데 뒤쪽에 엄청난 네. 병력이 와요. 두렵게 두렵다 도망도 못 갑니다. 네. 이영호 선수 가발바람의 병력이 잡아먹으러 왔어. 순식간에 밀리고 있는 이영호 선수의 병력 이래 이영호 자원 말랐죠. 경력 없죠. 네. 어떻게 싸울 겁니까? 보통 임현 선수가 경기를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다가 많이 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경기는 지금 이기고 있는 선수가 임현 네. 선수 같지가 않아요. 아, 이 장기전에 대규모 장기전에서 여러 멀티가 들어갈 때 임현 선수의 승률은 많이 떨어졌던 그 아쉬운 그렇죠. 인기 있었지만 오늘은 절대 아닙니다. 네, 거기에다가 아니겠죠? 이영호 선수가 최근에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네. 네, 정말 그런 이영호 선수 신의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임현 선수가 선배로서 네. 투지를 보여줘요. 투지를 끝까지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팩소리가 너무 많이 급하게 돼서 이영호 선수가 네. 많이 힘든데요. 자원수는 당구가 끊었겠습니다만 8시가 돌아가는 아, 것을 봤어요. 저는 이거는 이영호 선수의 경기를 치더라도 아주 좋은 거 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영호 선수 패배해도 선배 임현 선수에게 네, 정말 값진 선물을 받은 겁니다. 임요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네. 아 임요한 최근에 테란전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란이 예상됐던 에이스 결정전에 출전 아 필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명. 네 정말 그 공군 에이스 팀 전략상 분명히 KTF가 앞서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으로 네. 임명 선수 그것도 불리한 경기를 이렇게 이끌어냈습니다. 네. 아 이명 오늘 아, 두 번째 그 출전 강민을 격파하면서 화끈한 등불을 초반 예리함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마지막 경기에서는 이묘한의 힘을 아 만방에 네. 알렸어요. 장기전에서도 이제는 자신 있다는 것을 네, 보여준 경기인 것 같고 이묘한 선수 강민 선수와 분위기 정말 최고조에 닿은 최고에 있는 정말 이영호 선수를 잡아내네요. 네.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정철호 감독의 고별전입니다. 이제 앞으로 14회 별도전 경기부터 이제 새로운 감독 제대로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에 그 제대로 된 그렇죠. 선물 안겨줘요. 정말 이거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아, 김철호 감독이 이만한 정철호 감독 대행에게 그동안 수고하셨다 이렇게 오늘 잘했다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철 감독 오늘 비록 경기를 패했습니다만은 체질 개선이 확실히 됐다는 걸 보여줬어요. 신예들이 진짜 그렇죠. 무서워졌어요. 네, 어쨌든 뭐 비록 좀 안타깝게 패배하긴 했습니다. 이호 선수도 너무 아쉬울 거 없어요. 네, 정말 이런 경기를 펼쳤다는 것만으로도 값비싼 경험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최고 에이스는 누가 뭐래도 이명환 이거 공군 에이스팀입니다. 오늘 정말 잘 싸웠습니다. 정말 잘 싸우고 명승부를 만들어준 KTF 선수단이 팬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공군 에이스 팀 선수단이 역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면서 정철호 감독 대행에게 진짜 마지막 큰 선물 예, 정말 선물해주네요. 네, 정말 프로게이머로서의 임요한 선수 도대체 그 끝이 어딜까 싶을 정도로 임요한 선수 무서운 선수입니다. 네, 이제 다음 경기부터는 지금 공군 정복을 입은 김병관 감독 대행이 이제 새롭게 지휘봉을 잡고 공군 에이스팀을 중위권으로 발돋움시키는데 전념할 겁니다. 오늘 멋진 승부 끝에 공군팀이 4승째를